국세청이 오늘 2억 원 이상 국세를 1년 넘게 체납한 고액, 상습 체납자 7천여 명의 명단과 인적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. 국세청은 지난 3월 명단 공개 대상자들에게 사전 안내해 반년간 납부를 독려하고 소명 기회를 준 바 있습니다. 지금까지 세금을 내지 않은 이들의 총 체납액은 4조 4,196억 원에 달합니다. 이번 공개 명단에는 래퍼 도끼도 종합소득세 3억 원을 체납해 포함됐습니다. 국세청은 또 유죄 판결이 확정된 조세포탈범 47명과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1개 명단도 함께 공개했습니다. 배우 겸 가수 장근석의 어머니 전혜경 씨는 조세포탈범으로 이름이 공개됐습니다.